이 추운 날씨에 무슨 목욕이냐? 며칠 못 씻었더니 잠이 안 와. 목욕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. 긴긴 겨울나고 새벽맞이 단장으로. 그게 물리대 거지의 전통이야. 이리 와서 자라. 네 침대 좀 얻었을까 했더니. 네가 자. 밤새도록 기침 콜록이지 말고. 내가 기침하던 자면서? 그냥 기침만 해? 대창자를 쥐어짜더라. 이연병 또 도지는 모양이네. 병이냐? 이거야? 전염될까 걱정되면. 난 예방주사 맞았어. 국민학교 때 그 뭐냐. 내가 나가주면 되는 거야. 내 폐병이 기분 나쁘면. 갈 데가 어딨냐 니가. 뭘 하려고? 뭘 좀 쉬려고. 뭘? 잠이나 자. 부시럭 대지 마. 대체 무슨 약을 먹었대요? 아니 대체 뭔 약을 먹었길래 저렇게 피를 토한대요? 아무래도 농약인 것 같습니다. 농약을 마셨단 말이에요? 이거 참. 아이고, 병 선생님. 살긴 살겠어요. 큰 병원으로 옮기자는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네. 왜 죽겠다는데 자꾸 살려주는 거야? 죽게 내버려 둬! 애미 말 잘 들어도 너 아버지는 말이요, 너 때문에 자꾸 죽으려고 하시는 거요.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말이요, 네가 빨갱이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맞을 게 뻔할 테니까 그래서 자꾸 죽으려고 하시는 거요.
대체 뭘 쓰는 거냐? 소설 좀 써볼까 하고. 소설? 그거 힘드네. 소설을 써서 뭘 하려고? 신춘문예 응모해보려고. 작가 지망이야? 그게 아니고 상금이 꽤 되길래. 상금을 털고 소설을 쓴다는 거야? 내년에 등록금 낼 일도 막막하고 거기다 내 동생도 대학 들어가거든. 소설 쓴다는 이유가 고작 그거냐? 응모했다 떨어지면? 군대나 가야지. 김승옥은 원래부터 소설가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. 김승옥은 그저 아버지 없는 세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는 홀어머니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고 싶어서 신춘문예에 걸린 상금이 탐이 났을 뿐이었습니다. 때 재봉틀을 가지고 왔다. 그건 모터를 가져가려고 했냐고 너희 아버지가 구박을 하셨지만 근데 이 재봉틀 덕분에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.